안녕하세요, 고지TV입니다. 오늘은 모나미 데코마카 가져왔어요. 저는 빗세트를 샀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닫고 위아래로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펜촉을 펌핑해줘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과연 어떨지 궁금했는데 보시다시피 좀 묽은 편이고 투명한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처음이라 그런지 펜촉 끝이 좀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계속 써봐야 알 것 같아요. 펜촉이 포스카 마카보다 길고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쓸 때 휠까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가볍게 쓰면 좀 갈라지고 꾹 누르면 균일하게 나오기는 해요. 포스카랑 비교해봤을 때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일단 한 번에 두 가지 색을 다 했고요. 이게 너무 안 나와서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실버랑 골드는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색마다 좀 다른가 봐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는 오늘은 색연필로 스케치부터 할게요. 일단 과정을 좀 최대한 담아보려고 편집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페일 오렌지 때문에 P타입을 구매했어요. 항상 그리는 순서에 맞게 밝고 중간 어둠을 찾아서 칠해줍니다. 근데 처음 발색했을 때보다 끝이 좀 갈라지지 않더라고요. 매끄러운 종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끝에 요약한 후기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모나미 데코마카를 써봤는데 포스카에 없는 색도 있었고 발색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펜촉 끝이 좀 잘 갈라졌고 몇몇 색은 조금 묽어서 투명한 느낌도 났거든요. 근데 가격이 착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카 구매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